다음에 용기
난 계속 감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꽝꾸로 우르는 게 형수 처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막아내야. 이 공소처법을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자유와 위생과 권리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공소처법에 대한 발의를 하는 이유는 없어요. 법은 국회의원 위원회법이나 국무위원이 해당 부처에서 법을 발의해서 국회 동의를 얻어서 두 가지 절차에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심지어 여당 옆에서 위원마저도 공소처법은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법무부 차관을 불러서 위원입법이 아니라 정부입법 행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애국 국민들이 100만, 200만, 300만만 일어나서 공소처법 반대를 외치면 저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저지합니다, 여러분.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장난도 치고 있어요.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공소처법 반대로 우리 사람을 분명히 교체합시다. 이 두 가지만 하면 제목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지금 남는 과제는 이 공소처법을 저지하는 것을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 오늘 자유한국당 집회에서도 우리 애국 동지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우리 공화당 집회하는 것을 보면서 환영을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애국심이나 우리가 가진 애국심이나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문재인 박식에서 이 땅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저 서방 빠진 북한 김일성 세대를 넘기고 자유통일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이 해야 할 시대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투쟁합시다. 일어나자. 멈추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국민
그런 박수 한번 합시다. 그런 박수 한번 하세요. 그런데도 문재인보다는 100배, 1000배, 만배 낫다 그리요. 우리는 박근혜를 원한다. 우리는 박근혜를 원한다. 우리는 박근혜를 원한다. 자, 김무성이가 차기 대통령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무성이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김무성이 백성으로 살고 싶어요? 탄핵 구역 세력들, 박근혜는 좀 덤비에 칼 꺾고 호요식하는 그런 새끼들이 없어져야지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자, 저 옆에 우리 공화당 동지분들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분들에게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의 조국,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내가 지킨다. 이렇게 조국을 지키는 게 우리의 길. 스스로 선택해 우리의 길. 내 한 몸을 더 바쳐 뜨거운 전문을 바쳐서 결의의 생명과 자기를 지켜 우린 언제나 게이지 육식에서 항상 준비돼 있어 바다 위에서 저 하늘 위에서 별곡과 횃불 아래 나의 목숨을 걸겠어.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이 사나이